요 삼각형에서 간단하게 푸는 거 16하고 54랑 더하니까 70. 여기가 몇 도? 여기가 110도. 외심이니까 건너 건너지. 여기가 몇 도? 여기가 220도. 그럼 얘는 몇 도? 140. 140도. 여기까지 갔어? 아니요. 왜 140이죠? 360도에서 220도 빼니까. 아. 선배님 어디? 220. 외심. 외심. 이렇게 있을 때, 여기 가격 A라고 한다면 여기 가격 몇 도야? 안 봤냐? 방이? 봤잖아. 그럼 여기 몇 도? 여기 2A도가 나오는 거죠? 두 배나 됐어. 두 배. 근데 건너 건너야. 알겠어요? 이거 둔각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110도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 가 안 가? 이해 갔어? 그럼 여기가 몇 도야? 여기가. 110도에 두 배니까 220도지. 그 다음 360도에서 220도 빼니까 여기가 몇 도야? 여기가 40도, 140도 나오겠지. 이해가 안 가? 140도인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지.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죠? 이해가요? 그럼 여기 함각이 몇 도야?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? 20도. 그럼 여기 20도지? 네. 여기 몇 도야? 20. 여기 20도 나오겠지. 그럼 이 각 전체가 몇 도야? 여기 74도 나오겠죠. 아이고, 이 각 전체야. 씨, 여기 몇 도야? 36도죠. 그 여기 몇 도야? 36도. 무슨 말인지? 이해 안 가면 다시. 그러니까 선생님, 그 외심의 활용 부분으로 푼 거야. 선생님은. 근데 이거 책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은 외심의 활용에 그 둔각으로 푸는 내용을 아마 안 해주고, 답제도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. 답제도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.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푸는 방법대로 한번 알려준다고. 이게 더 간단해서 그래. 간단해서. 내가 뭐 니들한테 몸에 안 좋은 거 알려주겠냐. ABC 삼각형 180도니까, 둘이 더하면 7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몇 도나? 110이잖아. 그럼 외심의 그 외심 각 외심에서 이루는 각의 특징 건너 건너 여기가 몇 도라는 거야? 220도. 그럼 여기가 몇 도라는 거야? 360에서 220대니까 140이라는 얘기잖아. 여기까지 이해 갔어? 그 다음 빨간색을 보시라고요. 빨간색을 보면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지. 왜? 요 반지름 반지름이니까. 그지? 그럼 180에서 140 빼면 40이지. 네. 40을 둘로 나누면 여기도 몇 도? 20. 여기 20 나오고 여기 몇 도? 20. 여기 20 나오잖아.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 봐봐.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지. 왜? 반지름이니까. 그럼 여기 각이 몇 도야? 36도잖아. 그럼 이 각도 몇 도라는 얘기야? 36도라는 거지. 여기까지 이해 갔어? 그럼 이걸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. 보통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풀 거야?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. 여기 X라고 잡으면, 아,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를 알려줘, 나. 날. 얘를 X라고 잡는 거야. 근데 X라고 잡는 이 순간 자체가 니들한테 이해가 안 간다고. 왜 하필 거기를 X로 잡아? 이른다고요. 그럼 나는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. 이걸 X로 잡으면 이 각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? X 플러스 16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겁나 어거지죠. 그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천재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. 여기 X면 여기도 뭐가 돼? X. 여기 X 이렇게 나와버리겠죠. 무슨 말인지 이해 가냐? 가요. 여기 가기 전체가 몇 도야? 여기가. 여기 X 플러스 54도 나올 거 아니야? 이해 가요? 네.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16 나오고, 여기 X 플러스 16 나오고. 이 또 접근을 어떻게 봐야 돼? 잠깐만. 아, 여기가 몇 도야? 여기가 X 플러스 54겠지? 네. 그럼 얘랑 더하면 몇 도가 나와? 2x 플러스 70 나오겠다. 그럼 얘가 몇 도 나와야 돼? 이 삼각형에서 70도, 110도 이렇게 나와버려야 되겠죠. 얘가? 그럼 2x는 어떻게 돼? 넘어가니까. 40 나오고. 그럼 x는 몇 도? 20 나오겠죠. 그럼 x가 20에서 20을 찾을 게 아니라 x가 20이잖아. 그럼 여긴 몇 도라는 거야? 36이라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. 얘가 푼다면 아마 이렇게 문제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모르겠어. 나는 이게 복잡하거든. 나는 이게 싫거든. 뮤지스 X로 잡는 첫 번째 그 발상부터. 애들이 과연 이걸 X로 잡을 생각을 하느냐? 이거야. 근데 둔각 삼각형에서 외심이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. 이등변 삼각형의 각을 이용해서.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나름 생각을 한 게, 이거 어차피 통하니까, 얘가 A라고 한다면, 얘가 2A니까, 나머지 요 각은 360에서 2A만 빼면 되잖아.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풀었는데, 마음에 안 들면 두 번째 방법, 아까 X로 잡았던 걸로 푸셔도 돼요.